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밤사이 충청과 세종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퍼부으면서 아파트 승강기가 물에 잠겼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집중호우 속에 대청댐도 올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용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 입구 도로가 진흙더미에 묻혔습니다. 국지성 폭우에 축사 옆 야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마터면 속까지 덮칠 뻔했습니다. 아침에 소박질 오니까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려 있더라고요. 겁났죠. 뭐 비가 아주 많이 와서. 비가 그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산비탈 농로엔 빗물이 넘쳐 흐르고 모내기한 논도 장대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푸르게 자라던 벼가 토사에 파묻혔고 밭에 옮겨 심은 들깨 모종도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새벽 한때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에는 서너 시간 만에 100mm 가까운 비가 퍼부었고 세종에도 최대 72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까지 치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한 2시 넘어서부터 진짜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세종에선 새벽 장대비에 아파트 승강기가 침수돼 주민 200여 명이 출근과 통학에 불편을 겪었고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충청과 세종에선 24건의 비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청댐은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초당 1,000톤의 물을 방류하며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대청댐이 수문을 연 것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때 물을 방류한 뒤 올 들어 처음입니다. 홍수위까지 70cm가량 여유가 있지만 100mm 이상 폭우가 추가로 예보돼 미리 수문을 연 겁니다. 수영공사는 댐 하류 지역 주민은 특히 불어난 하천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